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 지도사이자 마케팅 관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관리론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지 출제 경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마케팅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약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OT라고 해서 이렇게 강과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들 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략하는 타겟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실제 수험 생활의 어떤 효율성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 관련된 사항들, 학습법과 출제 경향 관련된 것들 좀 분석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리 마케팅 분야의 합격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난이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나름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파란색 선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응시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분야 응시자수요. 자, 그래서 한 대략 한 10년 전에는 한 200명대 중후반대 이렇게 되던 것이요. 근래 보시게 되면 500명대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괄적으로 봤을 때한두배 정도 여튼 이면이 늘었다. 10년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빨간색 선은 응시자수 대비해서 합격자수와 관련된 선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응시자 수도 중요하고 합격자 수도 중요하겠지만 합격률이잖아요.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2009년, 2010년도에는요. 이렇게 39%, 40%죠? 50%를 넘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렇게 체감 난이도로 본다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전에도 약간 편차가 이랬습니다. 이랬던 것이 보시게 되면 2011년, 12년도에 급격하게 확 떨어졌죠. 그죠? 아마 이때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 느끼셨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후반대의 합격률을 2011년, 2012년도에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던 것이 조금 더 올라갔죠. 2013년도에는 30%대 중으로 일단 올라갔고요. 2014년에도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대 이렇게 좀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 좋게도 2015년도에 50%에 육박하는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약간의 메리트를 이렇게 보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0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이잖아요. 자, 최근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2016년도에 전년도에 50%였던 합격률이 10%대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의 충격보다 사실 뭐 거의 만만치 않죠, 그죠? 체감 난이도가 확실하게 확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던 것이 보세요. 17년, 18년, 19년을 거치면서 18%, 20%, 17%, 대략 20% 내외의 어떤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도의 시험이면 한20% 중반대의 범주 합격률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면 20% 중후반대, 20%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합격률 관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큰 편차보다는 그죠? 일정 수준의 예측, 조금 어렵더라도 일정 수준의 예측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합격률을 보이는 것들이 실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때 보신 분들은 너무 혜택 보셨고, 이때 보신 분들은 그쵸, 너무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뭐 1년에 몇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인데, 이 정도의 어떤 합격률 편차라는 것들은 사실상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나마 최근에는 어쨌든 20%대의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난이도 관리가 더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아, 20% 정도의 어떤 합격률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패턴은 2020년에도 뭐그 정도, 이 정도였던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학습법과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자, 우리 학습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시생, 그다음에 동자생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시생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가 합격률이 20%대이기 때문에 의외로 뭐예요? 불합격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항들, 제시생을 어떻게 학습하시는지 하시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드렸고요. 한 번 더 떨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삼수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 정도에서 막아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시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넓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럼 그 넓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깊게 보시라. 실질적으로 이제 수업 목적상에 있어서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깊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범위, 넓이가 저 지엽적인 부분에서 막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시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전년도에 학습하셨다라고 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웬만큼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조금은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왜? 한 번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더 이상 쉬어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래 4개년도는 합격률 관리가 좀 되고 있단 말이죠. 20% 정도이니까 꼭 합격하셔야 돼요. 5명 중에 1명 안으로 꼭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라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시생은 좀 넓은 부분들까지 커버를 하자.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내려가시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기가 있으므로 넓어질 출제 범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들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넓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메인 한정하고요. 우리 교재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재만으로는 안정성을 이렇게 담보하기는 다소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생의 경우에는 뭐다? 기본서를 가지고 좀 더 충실하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보호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메인 한정을 일단 잡으시고 서버 두 종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렇죠? 요약집의 기본서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요약집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상당히 얇잖아요. 자, 그래서 공부를 좀 기본적으로 좀 하셨으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좀 지엽적으로 나오더라도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은 뭐 스티커, 포스트잇이 됐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프린트를 하시든 해서 우리 요약집에다가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당분화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분화 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키워드라든지 전체 프레임, 답안 작성 프레임들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생들은 꼭 이렇게 하시고 다 하는 거네 요약집만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절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3수, 4수로 자칫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시 정도에서는 이렇게 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차생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차생은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영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하세요. 뭐 근래에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자, 그래서 이 동차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나시는 대학생이나 혹은 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이 목표로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차생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학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계속 이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자, 속독과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위에도 속독과 반복 학습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자, 그래서 왜 이게 이러냐 그러면, 자, 우린 동차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주에 대해서 다 알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대학생이면서 그냥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부하신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어떤 부분들이 키워드인지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마케팅 분야 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밑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지엽적인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숲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요, 빨리빨리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른 때 유용한 방법이 속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반복해서 봐라.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큰 틀이 머릿속에 담긴다. 그리고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통해 가지고 아,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 나온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자체가 2차 논술이지만, 논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심화된 객관식이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술이지만 채점상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답안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에 들어가야 될, 꼭 포함되어야 될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채점자가, 그죠? 채점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드리냐 그러면 심화된 뭐예요? 객관식. 암기를 하지 않으면요, 답안을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독 반복 학습을 통해서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담아둔다. 자, 동차생은 70점, 80점 다 좋아요. 실질적으로 뭐 70점, 80점 맞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61점만 맞으면 된다. 자, 61점을 향해서 가셔야 되고, 과락은 당연히 방지하셔야 되겠죠. 과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깊이에 함몰되지 마라. 자, 이건 뭐예요? 늪에 빠지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숲을 보시라는 거, 1차적으로 공부할 때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방향을 막 헤매버려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허우적 거리다가 1년이나 시간이 가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숙지하시고 그 큰 틀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해서 학습하시는 게 동차생의 경우에는 좋다. 자, 그래서 꼭 맞춰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맞추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함몰되지 마라. 아는 것을 제대로 쓰는 것이 우선이다. 누구한테는? 동차생은. 자, 제시생은 지엽적인 거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안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엽적인 부분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완벽하게 대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시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동차생, 요약집이 당신의 희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뭐예요?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을, 얘도 당구나를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요약집이 당신의 희망,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가장 편한 기본 3종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당구나 시키는 것들이 동차생의 경우에는 중요하더라. 너무 지엽적으로 가기 위해서 막 여러 개 책 보시다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여롭지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진짜 충분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학습하셔도 좋습니다. 안정권에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한된 어떤 리소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이런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된 꼭 들어가야지만 되는 키워드들은 거의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100% 숙지한다 그러면 60점 자체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암기를 못 하시기 때문에 60점을 못 넘긴 것이지, 우리 교재만 충분히 정확하게 잘 숙지하셔도 대응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 교재는 정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 교재들을 통해 가지고 숙지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기본서는 소설책처럼 빨리빨리 체크,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체크를 잘 하시라는 소리죠. 그렇죠? 요약지면 그에 대비해서 뭐예요? 암기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 교재에 되게 얇지만 관련된 키워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살만 붙일 수 있으시면은 실제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암기집처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암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조금 편하게 소설책도 읽어보시고 빠져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보완해서 당구나 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밑에 줄 수업 논술은 아까 제가 표현드렸죠. 심화된 객관식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외우지 못하면 뭐다? 당연히 점수는 없다.
점수 주고 싶어도요, 예,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막 표현해 놓으면, 그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채점자가.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키워드 들어가야 될 채점,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약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논술을 가장한 심화된 객관식입니다. 아셨죠? 해당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득점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 세 번째, 요약집은 무조건 몇 해독? 10해독. 기본 뭐예요? 10해독 해야지만, 요약집도 10해독 안 하시면은, 뭐예요? 20% 합격률 안에 들어가기가 정말 난망입니다. 그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10번은 모셔야 된다. 그냥 10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번 보면서 뭐다? 이 암기하시라고요, 암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충분히 다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속도 가고, 정도 가고, 속도. 이런 식으로 해라. 처음에 프레임을 잡고, 그죠? 아,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어떤 키워드구나. 그 다음에 정도 가면서 빠진 부분들 이런 걸 보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반복해서 이제 막 속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학습. 자, 네 번째 줄. 단거나 단자와 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거나, 우리 교재 단거나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험장에 막 끄던데 보면 바리바리 책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심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오시는 건 좋지만, 시험 보기 전에 그거 세 권 다 꺼내놓고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아, 그래요.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되셨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어쩔 때는 책 한 권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 딱 해서 오시는 거고, 그보다 더 베스트 보시면 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학습이 제대로 되시면요. 예,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공부가 충분히 숙지되시면 그걸 제가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키워드로 자기만의 표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단거나 단장화. 단장화가 딱 되어 있다. 제가 봐서는 그분은 합격률이 뭐, 합격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문제가 없겠다. 자, 밑에 줄.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이다. 뭐다? 눈에 익어야 쓸 수 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눈에 익어야 되고요. 손에 익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수험장에 가보시면요, 손에 익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 시험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학습을 하실 때 제가 그런 피드백 드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요. 적어도 시험 우리 2차 2개월 3개월 전에는 반드시 볼펜,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똑같은 종류의 볼펜을 최소 10자루 이상 사셔야 되고요. 10자루를 시험 보기 전까지 무조건 다 써버려야 됩니다. 한 자루를 빼시고. 11자를 사셔야 되죠. 10자는 무조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장을 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실제 수험장에서 볼펜을 근래에 타이핑을 다치잖아요. 이 펜을 가지고 장시간 쓰는 것들이 정말 고역입니다. 엄청난 고역이에요. 이걸 못 써가지고요. 틀린 경우도 엄청 많고요. 필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죠? 이 프레임 잡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죠? 눈이 익지 않아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손이 아파서 제대로 시간 내에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험장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펜으로 직접 답안을 써보시는 연습을 적어도 2개월 전에 하셔야 됩니다. 눈에 익어야 되고요. 손에 익어야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익어야 돼요. 눈에 익어야 되고 손에 익어야 됩니다. 자, 채점자를 배려한다. 이거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글자를 막 정자로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글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글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라는 보실 수 있도록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의외로 보면 채점, 다른 분야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를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수가 없고요. 보다 보면 저도 울컥합니다. 채점자 똑같잖아요. 채점자도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알아는 볼 수 있게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두 달 전에 쓰는 연습을 해라. 막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채점자를 고려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색을 표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답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을 끊는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단 말이죠. 그죠? 줄을 끊거나 도형을 빡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채점자를 조금 배를 해주면, 아, 뭐 채점자 볼 때 이왕이면 다 엉치만 하고, 그죠?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 외에서 1.2점 더 주기도 합니다. 그죠? 1.2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 60점 밑에 59, 58점으로 불합격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 출제
오시게 되면 불합격자가 어디 제일 많이 몰려 있는지 아세요? 50에서 59 중에 다 몰려 있어요. 그죠? 그 특히나 그 윗단에 57, 8, 9,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1.2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가 뭐예요? 글씨 잘 쓰고, 글씨를 깔끔하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거. 이게 뭐예요? 1, 2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글씨는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끔 쓴다. 예?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글씨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달 전에 연습을 쫙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 것인지, 프레임 어떻게 잡아서 쓸 것인지,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만의 프레임으로 쭉 쓰시면 돼요. 그죠? 우리 양가로 1, 반가로 1, 이런 식으로 쭉 개조식으로 좀, 타이틀은 개조식으로, 본문은 서술식으로 쓰되 키워드는 잡아서, 이런 식으로 딱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죠? 모르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 점수, 측은 점수, 그죠? 1, 2점. 이게 뭐예요? 네, 당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점, 2점 때문에 떨어져요. 대부분 다. 그죠? 모른다고 비워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유사한 어떠한 연결고리를 잡아가지고도, 예, 뭐라도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여기 보시면,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한 티가 나야 돼, 공부한 티가. 아, 얘가 공부를 좀 했구나. 이거 바로 답은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그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요. 채점자야, 나 진짜 이거, 이거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내보니까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요거 관련된 키워드 이거를 적어줄 테니까, 나 이 노력 점수를 1점, 2점이라도 나오.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예. AI가 채점하지 않아요. 사람이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1점, 2점 쌓여가지고요.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들은 편안하게 오아프에스 게시판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올드패스 여기 경영지도서 카테고리를 보셔가지고요. 학습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아프에서 학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전달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관련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가 딱 보면 합격이다, 합격이 아니다, 올해 되겠구나, 내년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런 마음가짐을 딱 정확히 먹고요. 단단하게 마음 굳은 막 결심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팁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사항들을 딱 해서 올해 끝장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출제 문항 관련된 사항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 8장까지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장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잠깐 보자고요. 자, 1장 마케팅 총론은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비었구나. 실제예요. 근데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들에서 중요한 뼈대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사항들까지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언급한 답안을 작성할 때도 언급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얘는 일종의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으세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 출제가 조금 되는 장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2009년에 엔소프 매트릭스, 그 다음에 포터의 원언적 전략, 산업 구조부터 5 포시즈 모델입니다. 5 포시즈 모델 연속해서 출제가 되어있죠. BCG, 그 다음에 SBO 관련된 사항들, G 매트릭스 관련된 사항들, 마케팅의 수립과 마케팅 환경, 5 포시즈가 또 나왔네요. 뭐 요거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논술 형태 벌써 2017년, 18년 연속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장도 뼈대,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뼈대를 잡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특히나 그 중에 일부 중요한 5 포시즈 모델이라든지 매트릭스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더 잘 보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 3장입니다. 보시면 STP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의 꽃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STP.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 연속에서 나오죠. 이게 보시게 되면 연속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당되는 분야에, 혹은 인지 분야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냐면 출제자가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요, 2년, 3년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처음 보는 분야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럼 내년에 곧 해당되는 유관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 이건 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포지셔닝 넣고 목표 시장 타겟팅 관련된 사항들, 시장 세분화 일단 일반론 관련된 사항들 세 가지 유형, 네 가지 조건. 그 다음에 STP 관련된 논술이 2019년에 나왔죠. 세분 시장 평가 세 가지 고려 요인, 자 선택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차별점과 동등점 관련된 개념들이 특이하게 좀 나왔습니다. 요 사항들 있었으니까 체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소비자 행동 관련된 사항 있고 마케팅 조사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 행동 마케팅 조사는 별도 과목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씩 해보시게 되면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도 마케팅 관리를 출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뭐 땡큐죠. 왜냐? 소비자 행동에서 충분히 학습하실 거니까. 그죠?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냥 받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조사는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만 우리 교재에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장입니다. 제품 관리 브랜드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아, 프로덕트 관련된 사항들, 프라이싱, 유통, 그다음에 마케팅 커뮤니티 4P와 관련된 사항들이잖아요. STP, 그다음에 4P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품 부분에 있어서 근래 특히 보시게 되면 브랜드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돌아오셔가지고 2009년에 서비스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 PLC 관련된 것들, 라인 제품 확장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브랜드 나오죠. 브랜드 연사. 자, 2011년에 브랜드 나오고 있고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 자, 키워드가 그래서 근래 많이 화두되는 거는 브랜드, 서비스. 자, 2012년 혁신 관련된 사항들, 브랜드, 그죠? 내부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 브랜드, 서비스 갭 모형, 그죠? 자, 편의품, 소매품, 이 제품 본연의 했던 사항들이 그나마 2018년에 한번 나왔고요. 자, 2019년에 제품 수명 주기 마케팅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서비스의 비용성 극복 관련된 사항들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서비스, 그 다음에 브랜드 관련된 사항들이 근래 조금 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가격이에요. 가격은 보시게 되면 이때 집중화되어 있죠. 신제품 가격 전략, 가격 차별 성격률, 단수 가격. 쭉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아, 다 빠져 있네요. 자, 그래서 가격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격 그 책정 관련된 부분들, 뭐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지금쯤이면 한 번쯤 나와야 줘야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5년 차 계속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유통입니다. 유통. 자, 기업용 VMS 관련된 사항들, 유통 경로, 소매상 관련된 사항들, 유통 경로 갈등, 도매, 소매, 뭐 이렇게. 자, 근데 2014년 보시면 중간상가, 창출 효용과 관련된 사항들 나온 바 있고, 포스 관련된 거. 그다음 경로 커버리지 전략, 그다음에 VMS 다시 한번 2018년도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7장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촉진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꾸준하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습의 포인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촉진 믹스, PPL 관련된 거 두 문항이 출제된 바 있고요. PR의 주요 수단, 촉진 믹스 영향 요인, IMC 관련된 사항들, 광고, 쿠폰, 마일리지, 기업의 촉진 예산 결정 방법 관련된 사항들, 판촉의 장단 전가, 소비자 판촉 수단 세 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개념. 프로모션 관련해서 쿠폰 뭐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7장에서 등장하고 있다. 근래 보시면 그저 뭐 판촉, 프로모션의 어떤 그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마케팅 전략들 중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막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요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8장은 최근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CRM이라든지 CLV, 구전효과, 그다음 CRM 연속 나왔었고 캐즘 관련된 사항들. 근래에는 그 외적인 것들이 좀안 나오고 본연의 내용들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이슈 사항들이 있으면 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학습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마케팅 관리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 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큰그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아,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의사결정할 때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좀 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도 시작
할 때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좀 체크를 하시고,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공략법도 나오고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주구장창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짜매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본 과정 이후 시간 연결해서 본 내용들 쭉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공부 잘 따라오셔가지고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